한 분을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후의 2인이 되기 전 탈락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. 미용하는 건강연합이죠. 아,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그 피파 방송하고 있는 동실이라고. 아, 네. 좀 약간 덩치 있는 남자 어때요? 눈이 좀 즐겁네요. 아,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좋아. 아, 원래 적극적인 사람. 아니, 소개팅 이런 거 처음이지 않으세요? 저 처음이에요. 와, 진짜 완전 긴장되셨어. 혹시 외적으로 네.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? 아, 예.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귀여운데 이제 몸까지 좀 좋고 이러니까? 네, 귀여운데 이제 몸이 좋으면 네. 여기 혹시 그 MBTI 유명하잖아요. 아, 네네. 그게 어떻게 되세요? 저는 ISTP입니다. B? 저 ENTP예요. 저는 F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약간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F 같다?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취미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? 저 되게 많아요. 저는 일단 그 사우나랑 찜질방 좋아하고요. 아, 네. 드라이브랑 네. 음악 듣는 거랑 게임 좋아하고. 혹시 어떤 게임 하시나요? 그냥 콘솔 게임이랑 네. RPG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. RPG를 엄청 좋아합니다. RPG 뭐 로아 이런 거 하시나요? 맞아요. 로아 하셨어요? 아니요. 저는 피파 하시잖아요. 네. 피파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아, 그걸로 주식하세요? 아니, 주식이랑 비슷해요. 네. 아, 그래요? 저는 이제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네. 그건 또 투자기 때문에. 그러면 또 혹시 반대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? 아, 있어요. 네, 네, 네. 혹시 평상시 그 네. 수면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? 우와! 아니 이거 중요해요! 중요해요! 중요해요 정말로! 연애할 때 진짜 중요해요! 진짜 중요해요! 네, 네, 네. 정상인이다. 아침 7시에 자서 한 오후 5시쯤에 일어나는. 그래요? 네.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요. 아, 쉬는 날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쉬는 날 랜덤 이제. 맛있는 거 좋아하시나요? 엄청 좋아하죠. 저 음식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.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 있어요? 저는 스시 계열 진짜 좋아해요. 아, 제가 회를 못 먹었어요. 그렇구나! 혹시 마라탕 좋아하세요? 마라탕 먹으면 무기징역이라 고기는 안 좋아하시나요? 고기 좋아하죠. 네. 소고기랑 돼지고기 중에 뭐 더 좋아하세요? 아, 요즘에 약간 돼지 쪽. 저도 돼지 좋아해요. 아, 돼지 좋아해요. 드디어 하나 잡았다! 두 분이 지금까지 나온 이제 남성분 중에서 가장 대화를 편하게 하는 그런. 맞아요. 좀 연륜이 느껴져요. 저 나이가 좀 있어요. 네. 저 32이에요. 나이가 어떻게 저는 되시죠? 99년생 26살입니다. 6살 차이면 뭐. 아, 혹시 머리 붙이셨나요? 네, 아, 저 붙인 머리라서. 아, 원래는 여기 중단발까지 왔다가. 네, 그 정도. 죄송한데. 네네. 여기 머리 하는. 아, 왔다. 네. 궁금한 거. 궁금한 거. 진짜 제가 네. 머리 감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남자친구를 사귀면 미용사를 사귀고 싶다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혹시 집에서 여자친구 사귀면 머리 감겼을 수 있어요? 네. 같이 미용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그래요? 근데 집에서 불가능하진 않아요. 아... 도전해볼 수 있는 목록이에요.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일단 지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예, 이게 또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. 2차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. 오, 아니다. 아, 난 그냥 여기까지 할게. X. 하나, 둘, 셋. 들어주세요. 뭔가 너무 안 맞았어. 몰라. 너무 다른 결이에요, 사람. 근데 왜? 끝나야죠. 말해 주는데. 이거 결승 아니에요, 지금? 선생님! 아니야. 자, 그러면 조금 이따 또 뵙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! 이따 됩니다. 조금 앞으로 와주세요. 오케이. 네. 자, 그리고 다음. 네, 연아 씨. 네. 왜요? 이분? 아니, 벌써 우리 아니, 아니 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, 이거. 그러니까. 네, 예. 오! 자, 하나, 둘, 셋!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125까지 올라왔습니다. 125! 아까 뭐가 돼요? 자!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야 돼! 아!
아니 근데 이렇게 세 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. 예, 네, 우주 씨한테. 일단은 잘생겼고 진심 같고 잘생겼고. 아. 근데 두 분은 진짜 모르겠어요. 예,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제가 이 시간에 탈모약 먹거든요. 아, 주위에서 계속 시계 본 거예요? 네, 주위에 있는데 제가 이때쯤 되면 이제 체력이 고갈이 돼요. 네, 네, 네. 7시 일어나니까. 그쵸, 그쵸. 네. 그래서 약간 텐션이 네.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그것만 좀 약간 약간. 아, 예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이게 좀 많이 세요. 중요해요, 중요해요. 한 분씩 일어서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깥에 나가는 데이트를 별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. 저는 딱 든 생각이 인천 내 뭐 가까운 월미도 네. 있잖아요. 거기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생각했었어요. 이상입니다. 오, 이게 무슨 뜻이죠? 탈락할 한 분을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후의 2인이 되기 전 탈락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. 차죠. 왜 그래요? 네? 아 제가 네. 부작용이 와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알겠습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연아 씨도 약발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 1인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. 졸리면 가서 주무세요. 자 최종 선택은 믹슈 님을 하면서 아 저 진짜 궁금해요. 진심이세요? 뭐가요? 오늘 진심이에요. 아니 뭐가요? 잠시만. 눈 이상해 눈 이상해. 예, 예. 오늘 정말 네. 좋은 마음으로 나왔어요. 아 진짜? 네. 아 그럼 다시 걸으면 안 됩니다. 아. 금강연아는 아쉽게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강연아였습니다. 했잖아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. 제일 진심일 것 같은 사람 뽑았는데 너 공개 처음이라고 했잖아! 야 근데 믹슈 형은